여기는 어딘가요?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블박사는 4.5톤 카고트럭입니다. 아버님의 사고입니다. 아드님께서 대신 올리십니다. 가보겠습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정상으로 잘 달리고 있는데 네. 피했는데? 어머, 뒤집어졌다. 어머, 어떡해. 차가 굴러서 피하려다가. 네. 잘 가던 차가 저기서 거기서 멈춰요. 진짜 그니까. 그래도 피할 이수 있어요? 사람이 운동신경이 예? 있어야 돼. 난큰 차잖아요. 큰 차. 네. 4.5톤 또 있대. 와. 여기서 거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30m 될까요? 어떡해. 참, 저런 경우 정말 어떡해. 자기 혼자 다친 거잖아. 저차 피하려다가. 아, 저런 경우 진짜 몇 정말 대 몇이에요? 안타깝죠. 불법차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있는데 저렇게 해갖고 그냥 가도 아니, 잡아요?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에서 저렇게 하면 좀 피할 수 있어요? 못 피해요. 못 피하죠? 네. 내차 커요. 4.5톤 트럭이에요. 그러니까요. 4.5톤 트럭이면 공차 중량이 한 8. 몇톤될 거예요. 지금까지 싣고 있으면은, 어휴, 이큰 차가 어떻게 멈추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보험사는 뭐라 그러나요? 상대는 깜빡이 켰는지 안 켰는지 잘안 보여요. 상대 깜빡이가 켰는지 안 켰는지, 다시. 깜빡이가 잘안 보여. 켰는지 안 켰는지. 이때 보이네요. 아니, 또 이것도 깜빡이가 아니라 저 햇빛 비치는 것 같아. 아니, 반사, 반사. 아, 가야죠, 가야지. 그렇죠. 여기서 여기 나가려고 여기 늦었어, 너. 여기 못 가, 이제. 아니, 가야지. 그러니까 빠져줘야지. 예. 아버님 사고예요. 전 어우, 아들이에요. 저 차가 세상에. 갑자기 멈췄어요. 저 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네, 그차 뒤를 들이받고, 왼쪽 꺾으면서 차량이 전복됐어요. 예. 블박차에 잘못이 있나요? 주변에서 한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해서 글을 올립니다. 잘못 있다, 없다. 블박트럭 잘못 있다, 없다. 있어. 잘못 있어요. 불법차. 아니, 잘못 없어요. 아니, 좀, 왔다. 아니, 어쨌든 말 잘해. 어쨌든 맹해. 이 팬들께서 또 뭐라 그러신다. 아니, 우리 혜주 씨, 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 팬이네. 변호사님, 가만 안둘 거예요. 아니, 그래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아니,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불박차가 트럭인데 트럭이 잘못 있냐, 지금 없냐.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럼 자, 투표해 보겠습니다. 불박 잘못 있다 없다 투표 시작. 잘못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뭐 하는 거야? 자, 100%가 와, 잘못 없다. 잘못 없다. 잘못 없죠. 예. 거기서 이렇게 멈추면 어떻게 합니까? 블박차로서는 불가항력이죠. 저 차는, 앞에 차는 설날, 추석 때마다, 네. 불박차, 이 운전자분 지금 병원에 계신데요. 이분 계신 데를 향해서 큰절해야 됩니다. 큰절. 그러니까.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마 백대빵이 인정할 거예요. 도저히 피할 수 없습니다.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난감하죠. 놓쳤을 때, 미리부터 오른쪽으로 이제 빠져야 될것 같다 싶으면 미리, 한 여기쯤 가다가 뭐 여기를 간다든가, 실선이네, 또 이게 실선이야. 아이고. 근데 실선을 떠나서요. 예. 실선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 거긴 또 점선이네, 거기는. 야, 실선지에서 점선 들어왔어? 아, 이거 어쩌자고. 어떻게 돼, 이럴 그러니까 때는? 방법 없어요. 지나가서 돌아와야 되죠. 그죠? 네. 그거 돌아오는데 한 20분 정도 걸리겠죠.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법규 위반 사고,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